교재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부동산의 공급 있죠? 요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20페이지 있을 겁니다. 120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급이라는 것은 파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파는 쪽. 그 제가 자꾸 파는 쪽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사는 쪽은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파는 쪽에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공급의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자, 공급이라는 것은 오비 맥주를 파는 오비 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1,500원 정도 한다면 한 50만 병 정도를 한 달에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다시 해볼게요. 오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한 50만 병 정도를 한 달에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이거를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써보겠습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욕구다 해주면 되겠네요.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수량하면 곤란하죠? 욕구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우리 그 우비맥주 입장에서 맥주를 50만 병 만들어 팔겠다.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만 병인지 한 달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해집니다. 무슨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이 플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플로우. 그다음에 얘는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판매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팔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려를 의사를 얘기하는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도 자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자기도 왔다 갔다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나중에 소비자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판매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맥주 가격이 요즘에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은데 문제는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자기들 가용 생산시설이 있어 없어요? 아, 전국에 오비맥주 공장 있어 없어요? 공장 시설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력을 갖춘 공급이다. 이걸 뭐라고요? 유효 공급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유효 공급.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팔려는 의사와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공급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뭐라고요? 함수다. 이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이 아까 그 지역입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안 생겼네요. 아까 지금 동그랗게 생겼죠? 아까 똑같은 신도시 예정 지역에다가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종 아파트라든가 상가도 지어서 팔고 있는 이런 회사죠. 이 편한 세상 이런 것도 팔고 있고 토목공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플랜트 산업 해주면 보통 해양에서 각종 그 기름이라든가 가스 같은 거 있죠. 이런 설비를 만든 다음에 공급하는 이런 회사 있죠. 이런 플랜트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석유화학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인데 요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대림아파트를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데 요거를 X제 해줘볼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요걸 만들어 팔려고 딱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량이다. 자 여기는 판매량 해볼게요. 뭐라고요? 판매. 정확히 얘기하면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판매량 하면 항상 뭐라고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제는 뭐예요? 대림아파트죠. 대림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자, 아파트의 대림 아파트에 뭐라고요? 시장 가격. 그죠?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옆에 고등학교가 새로 들어선다고 하길래 아, 1500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아, 원래는 얼마라고요? 1200만 원 정도였는데 평당 옆에 고등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1500만 원 정도 올랐다 쳐볼게요. 그러면 전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좋아졌죠? 그럼 이런 데다 아파트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습니다. 자,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에, 소비자들의 목표는 아까 그 소비자들 있죠? 그럼 효용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에, 소비함으로써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겁니다. 이윤이 안 나면 기업은 존속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1200에서 1500 정도 좋아지니까 다른 데 지으려다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할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래서 당연 해당재화의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준다. 이번에 기술 수준 같은 거 볼게요. 자, 원래 저기다 30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30동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똑같이 30동 짓는다 해서 손이 남죠? 그러면 옆에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뭐예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자, 이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 노동력, 토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생산 요소라는데, 이 대림산업은 건축 자재의 반은 외국에서 수입에다 쓴다고 쳐볼게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반은 외국에서 뭐라고요? 수입해서 쓰는데 이번에 갑자기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답니다. 더블로. 그죠? 그러면 원자재를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죠? 그럼 아무래도 아파트 건설하는데 차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무슨 뭐 기후 같은 거, 이것도 자, 이 작년까지는 여름에 너무 막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히 여름에 비도 안 오고 겨울에 훈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기간이라면 기간을 정한다면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목표 오비맥주는 기업의 목표가 뭐냐면 시장 점유율에 극대화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면 싸게 팔더라도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하이트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목표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는다면, 국민들한테 자꾸 술 먹이면 되겠네요? 안 되겠죠? 이런 기업 오너의 목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금리,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자, 건설사도 지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려서 짓는데,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은행한테 줄 돈이 많아지죠? 그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세금, 조 지역에다가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 세금 법인세를 반밖에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다 팔려고 해요?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해요? 올라간다 팔려고 해요? 담배 가격 주인 입장에서는 올라간다 팔려고 하겠죠. 이거 똑같이 저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의 극대화 있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오를 거니까 그때 가서 팔려고 하지 지금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자, 공급자 측 예상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보자. 뭐라고요?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 놈과 요 놈을 딱 쪼개본 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판매,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요인이다. X제 뭐라고요? 가격 요인. 해당 재화 혹은 X제. 알겠죠? 요번에 생산 팔려고 하는 재화의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머지 요인이다. 무슨 요인이라고요? 나머지. 아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이것도 가격 요인 아닙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고 예상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고 올라간다는 예상이자는 얘기지 심리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격 요인은 아닙니다. 아시죠? 이거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아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궁극선은 이제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격, 얘는요, 수량이고, 요거는 이제 건설사 중에 대표적인 건설사 중에 하나인 대림산업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설업계 5위권에 들어가는 어떤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얘들 아주 보통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자, 이 궁극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변함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자. 할 수 있죠? 얘와 뭐라고요? 얘간의 관계만.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저 지역이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1200만 원 정도라면 몇 동이라고요? 예, 그 50동. 50동이면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3000평 된다고 쳐보자. 몇 평이라고요? 3000평 정도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주변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바람에 만약에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1500만 원. 그럼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데 여기는 한 평 질 때마다 500, 300만 원씩 더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럼 다른 데 지으려다 여기다 더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 문제가 하면 어떤 지역은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데다 짓고 싶어요? 떨어진 데다 짓고 싶어요? 올라가는데 막 지고 싶지 떨어진데 안 지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라면 한 5000평 정도를 공급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점을 연결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요 두 점을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린 거를요 서플라이에서 공급 복선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싶죠. 어떤 제안은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그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요? 안 만들려고 하죠. 이런 걸 그냥 그래프로 그린 건데 원래 이제 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생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은 거를 비용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용 함수를 그린 건데 이거 특히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을 그린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한계 비용. 그래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는 그 우리 수요 곡선은 효용 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계 효용 곡선이다 해줍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치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한계 비용 곡선이다 해줘요. 뭐라고요? 한계 비용. 그러니까 아까 그 감장사 아저씨 입장에서도 이걸 왜 비용 곡선이라 하냐면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없다고요? 아줌마하고 상관없이 자기도 감을 갖다 팔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감도 구입해야 되고 왔다 갔다 차비 들어가고 그죠? 여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가격 있죠?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비용 곡선이다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마세요. 아,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예, 생산자 입장에서의 뭐라고요?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지금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 뭘 공부할 거냐면 개별 공급 곡선과 그러니까 자, 이 일반적인 기업들은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할 때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죠? 가격이 떨어지면요? 줄이고 싶을 겁니다. 이걸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의 법칙. 그러니까 맨 아래 22페이지 맨 아래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한다 아닙니다. 같이 움직인 걸 비례한다 아닙니다. 에,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죠? 근데 얘는 뭐라고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알아볼게요. 자, 저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회사가 대림하고 삼성만 있다고 치자. 대림하고 뭐만 있다고요? 삼성만 좀 지으려고 한다. 그럼 얘들도 이렇게 그려줘요? 안 그려줘요?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그 저 지역에 아파트 공급하려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예, 두 개의 예, 건설 기업들의 공급 곡선 있죠? 요걸 아까처럼 수평적으로 합친 거 있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아까처럼 합치면 되는 겁니다. 합치면. 근데 문제는 저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회사가 대림하고 삼성만 있을래나요? 아니겠죠? 여기 현대도 있고 한화도 있고 무슨 대우도 있고 다 있겠죠? 얘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뭐라고요?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요걸 하려고 이렇게 그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겁니다. 뭐 힘들긴 않지만 자, 어디를 볼 거냐면 23페이지에 위에서 자, 열 번째 줄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뭐의 변화라고요? 공급량의 변화와
얘는 뭐라고요? 공급의 변화다. 요걸 하려고 여태까지 이 얘기 저희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자, 판매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이건 전부 다 변하면 판매량이 변하는데, 이거를, 우린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그 다음에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 뭐라고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1200만 원이라면 3000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를 A점이라 해볼게요. 뭐라고요? A점. 근데 1500만 원 정도 좋아지면요, 5000평을 공급하고자 한다. 이걸 B점이라 해보자.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점을 타고 올라갔죠? 점을 타고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선상에서. 자, 점을 A점에서 B점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반대로 B점에서 A점으로 이동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겁니다. 아, 지금부터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그도 그럴 것이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만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분하라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 얘의 변화냐 이거의 변화냐 물어볼 때 있죠. 그때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면 그때는 뭐가 변했다고요? 자,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데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 자, 지금부터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걸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뭐가 증가했다고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B점에서 A점으로 갔다. 이걸요,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인 대림산업 입장에서만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회사는 원래 1200만원이라면 네, 3000평을 공급할 회사가 있었습니다. 3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1500만원 정도로 좋아진다면 예, 그러면 5000평 정도를 공급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이 연결되는데,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걸요, 서플라이에서 공급 곡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여기다 이렇게 지으려고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딱 작정하고 착공까지 시작을 했는데, 올해 초에 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양을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러면 노동자분한테 안 됐지만 어쨌거나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더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옆에 땅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네요. 그래서, 자, 원래는 1200만원이라면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4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기술이 무척 향상되는 바람에 1500만원이라면 5000평을 공급하려다가 6000평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네요. 그럼 이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자, 저기서 뭐가 변해서요? 기술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아, 지금부터 저런 것들이 변하면,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월 3일날, 연구부서에서 니네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맨날 술만 먹고 놀기만 했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회사는 아까 해외에서, 자, 이 건축 자재의 반을 수입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건축 자재 가격이 더블로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용 자본이 이 정도인데, 저기다 아파트 지을 가용 자본이 그동안 이만큼을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더블로 폭등했죠? 그럼 이 정도를 가지고 건축 자재를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산하려니까 생산에 차질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원래 1200만 할 때는 3000평을 공급하려다가 2000평을 공급하겠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1500만 원이라면 5000평 공급하려다가 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는 곡선 자체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왼쪽. 왼쪽으로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아, 지금부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데 이걸 무슨 변화라고요? 공급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오른쪽으로 간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간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알아볼게요. 간단히.
자, 결국은 어디 갔어요?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이때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이유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라고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주고, 만약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걸 보라고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한 걸 보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볼게요. 23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생산 기술의 향상이 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재비라든가 노동자 임금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예, 공급면에서 타재와의 가격 변화. 이거는 제가 하려다가 옆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3월 달에 할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자꾸 논리적으로 약간 벗어나는 거 있죠? 자꾸 하게 되면 문제가 헷갈립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소비자 측면에서의 대체제, 아니면요, 소비자 측면에서 보완제 물어봅니다. 아시죠? 거의. 다만 참고로. 자, 이 하이트 맥주 입장에서는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진로 소주 있죠? 진로 소주도 이게 하이트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이트. 하이트가 인수한 겁니다. 그러면 맥주를 많이 만들어 팔까, 소주를 많이 만들어 팔까 고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소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주의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소주 가격이 좋아지면, 시장 가격이 좋아지면 이거 많이 만들어 팔고 싶죠? 그러면 가용 자본을 소주 쪽에 집어넣으니까 아무래도 맥주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얘를 예로 대체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급자 측면에서도 대체제 보완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건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상당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제가 안 한 것들은 모조리 3월 달에 할 겁니다. 빼놓은 거 언제 한다고요? 3월 달에 그대로 할 겁니다. 예. 자, 원래는 뭐 지금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알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법인세가 인상됐다. 그러면 정부한테 줄 돈이 많아지죠? 그럼 공급을 좀 줄일 수밖에 없네요. 이번엔 거꾸로 저지역에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 돈을 공짜로 주겠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아파트 많이 지으라고 하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단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올라갈 거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뭐하러 지금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럼 지금은 거의 완성된 걸 하더라도 분양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럼 착공을 늦춘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올해는 유독히 여름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겨울에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저 지역이 건설사가 한 5개 정도가 들어와서 아파트 짓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개가 들어와서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 전체에서는 공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다 요거는 이제 요것만 다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되고, 자, 이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제 보완제 이거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자, 세 번째 테마. 자,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다 해서 25페이지 있죠? 요걸 할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5. 자, 요 우리 그 노트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그 지역이 있는데 신도시 예정 지역에, 자, 요거는 시장 전체입니다. 시장 전체 입장에서의 수요 곡선, 한 사람 한 사람 수요 곡선 전부 다 합칠 수 있죠? 이걸 보라고요? 시장 수요 곡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지역의 건설사들 있죠? 이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이걸요, 시장 전체의 공급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 점을 이퀄리티에서 균형점 해줍니다. 뭐라고요? 균형점. 자, 그래서 용어를 정해볼게요. 자,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이게 P0 이렇게 해줘볼게요.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수급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균형점이냐? 이게 균형점이냐면, 이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경우 있죠?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려고 한답니다.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균형점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시장 균형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치자.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자,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했고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공곡선은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이만한 가격,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라면 사려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팔려는 양이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5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되죠? 그럼 물건이 남아도래 안 남아도래?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 초과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공급이 초과됐다. 자,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살 사람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안 팔려고 하겠죠? 공급량 점점 감소하면서 이 점에 이르는데 자, 만약에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요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그럼 더 이상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시장 균형가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치자. P2 수준으로. 그러면 이 정도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팔려고 나온 물건은 5채밖에 안 되는데 아줌마들이 한 2,000명이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죠? 팔려고 나온 거는 몇 채라고요? 5채밖에 안 되는데 한 2,000명이 가서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물건이 부족해요? 남아돌아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사는 사람이 초과됐다 해서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뭐가 초과했다고요? 초과 수요다.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면 막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누가 힘이 세냐면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있죠?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겠죠? 당연히 경쟁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고시켰죠? 가격이 좋아지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래다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자, 이 경제학은 크게 이제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이제 케인즈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케인즈학파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떠냐고요? 오리지널 자본주의학자들 있죠? 이 사람들 논리를 공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균형제도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더라도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 가격과 수량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대요? 조정된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경찰 국가로서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아겠죠? 이런 논리를요 고전학파의 논리라는 겁니다. 아겠죠? 근데 케인즈는 그게 아닙니다. 케인즈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늘고 싶죠. 그죠? 근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아파트 못 짓게 한다거나 아니면요, 뭐 구조적으로 자, 이거 뭐, 공만 못 늘릴 수 있죠?
그럴 때는 뭐 모자란 상태 아니면 남아둔 상태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네, 지금은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데 얘네들은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화하거나 자,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한 공급이 변화하거나 세 번째는요. 둘 다 변할 수 있죠? 그럼 계속 변해 나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요거를요. P0, Q0다. 이렇게 자, 근데 자, 사람들의 수요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까 첫 시간에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들 있죠?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광고 같은 게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여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자,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알겠죠? 나는 왼손잡인데요? 그래도 뭐라고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요?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현재 가격 수준에서, 자,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아,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겨?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초과.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소비량은 줄어들 겁니다.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은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한 50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몇 문제라고요? 한 문제. 그럼 뭘 물어보냐? 뭘 물어보냐면 자, 이 균형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가 변했을 때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는 얘기죠. 가격과 수량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이렇게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이 왼쪽에? 오른쪽에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거. 그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자, 그림 볼 줄 아시나요? 점을 이렇게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반대로 사람들 소득 같은 게 감소하거나 선호도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좌측. 이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이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 하락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그래서 이걸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금방 그림 그립니다. 금방 그리니까 가능하면 그림 몇 개 뒤로 다 해결됩니다. 그럼 몇 가지 다 해결되는 이거를 쓸데없이 막 이렇게 암기하고 저렇게 암기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림 몇 가지로 다 해결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뭐가 변한다고요? 공급이 변화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딱 결정돼 있었는데 자, 건설사들의 기술이 부쩍 향상되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증가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그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점을 이렇게 쭉쭉 찍어본다면 가격 뭐라고요?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만약에 공급이 감소했다. 그럼 감소는 왼쪽이죠? 왼쪽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점을 쭉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거
몇 초 만에 걸렸어요? 0.05초 걸렸습니다. 공급의 감소다. 이렇게 하면 그린 된 거죠? 예, 금방 해결되는데 이걸 뭐하러 암기하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막 어떤 책을 보면 막 한 막 서너 페이지 가면서 암기하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른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뭐 나는 굳이 암기하고자 한다. 그러면 암기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둘 다 다 변하는 걸 보겠습니다.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이 비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균형도 증가하죠.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암기하는 건 내가 알려드릴 겁니다. 난 도저히 그림 못 그리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이제 몇 개 알려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는 수요는 증가하고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라면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는 왼쪽이죠? 왼쪽이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왼쪽. 증가하는 우측. 감소는요? 왼쪽. 됐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균형량 증가했네요. 잘 보시면 증가했죠? 네. 증가했잖아요. Q1 증가했죠? 근데 만약 공급이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 진짜 조금이 아니라 크게 감소할 수 있죠? 이 경우에도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때는 균형량은 오히려 감소했죠? 아, 균형량 오히려 감소했죠?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만 물어본다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뭔 올라간다고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다 해줘야 돼요. 균형량은 뭐라고요? 알 수 없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둘 다 다 물어보고자 한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고자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했죠? 요게 주어진다면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수요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공급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랄까요?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수요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 자 공급의 감소는요? 좌측이죠? 맞죠? 근데 수요의 증가폭은 커요 작아요? 여기서 이거 한 거 폭이 얼마 커요 작아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되죠? 맞죠? 근데 공급의 감소폭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하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가 크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이렇게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 자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자 이 그 잘못하면 그림을 그리다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류를 범할 가능성 거의 없는데 자 얘는 뭐라고요? 헷갈릴 수 있죠?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변화폭이 작은 거 있죠? 요거는 무시하세요. 뭐는 무시하라고요?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라고요? 공급의 감소. 그러면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격 상승 뭐라고요? 균형량 감소. 그러니까 요 두 그림만 그리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그림을 그린다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이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 기본서 159페이지.
자, 7번 볼게요. 7번. 우하향하는 수욕선과, 자, 보세요. 자, 이런 거를 우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선.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는 모양. 이걸요. 예,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 밑줄 쳐볼게요.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 수요는 증가, 공급은 뭐라고요? 감소. 이렇게 할 때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변화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아까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 뭐냐면 이게 P0, 이건 Q0가 여기서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볼게요. 수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수요 증가는 우측이죠? 우측 아닙니까? 공급의 감소는요? 좌측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계산 그림을 어떻게 그려보세요? 전부 다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균형량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죠. 만약에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다면 그때는요 오히려 공급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없다 해줘야 돼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이 정답이 5번입니다. 5번에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해줘야 돼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5번을 답해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8번 볼게요. 8번. 자, 다음 사무실의 수요 공급표에서 찾으셨나요? 그래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자, 균형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자, 이 표, 자, 표가 이제 있는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중에 몇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균형 요 점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같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 있죠? 이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6만 원입니다.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6만 원. 그러니까 자, 이 균형 임대료는 얼마라고요? 6만 원. 균형 거래량, 균형량은요? 80제곱미터. 80제곱미터 있죠? 요걸 답해야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도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다가 500 500에다가 100을 더했다. 500에다 100을 더하면 얼마예요? 600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산수하는 겁니다. 산수. 그러면 이 플러스를 제가 넘겨보여요. 플러스를 여기 요 이항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이항한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100인데 요게 100 아닙니까? 요걸 이항한다. 이항하게 되면 600에서 여기서 100을 빼니까 똑같아지 안 똑같아져? 똑같으시죠? 그러니까 예, 플러스를 넘기건 마이너스를 넘기건 플러스가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넘어가면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산수 아닙니까? 뭔 수라고요? 산수.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그러니까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빼기. 빼기가 이사하면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가 넘어가면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30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600 아닙니까? 계산기 두드려야 되나요? 300 곱하기 2 하면 얼마라고요? 600인데 자, 요거를 이 300은 600에다가 만약에 나누기 해볼게요. 얼마 한다고요? 요거 2인데 자, 어디 갔어요? 600 나누기 얼마라고요? 2 해주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얼마가 돼요? 3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곱하기가 넘어가니까 뭘로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5 곱하기 x. 5 곱하기 x 하면 항상 5x의 점에 곱하기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하고 저거 똑같은 겁니다. 자, 플러스 14는 11이다. 11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x를 구해보겠습니다. 뭘 구한다고요? x. 그러면 5 곱하기 x는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자, 이거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14로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11로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럼 11에다 14다 하니까 얼마라고요? 11 플러스 14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일단은 x를 구해야 되죠? x만 남겨놓고 넘겨야 되는데, 자, 이 여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그러니까 25 나누기. 25 나누기 얼마예요? 5가 좀 되죠? 그럼 얼마라고요? 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하고요? 나누기. 나누기가 넘어가면요? 곱하기.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예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가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볼 거냐면 10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Q0.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는 그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는 사고자 한양과 팔려냐 같죠? 그러면 이 균형 가격에서는 자,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하면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지수가. 얘를 똑같이 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10번 볼게요. 어떤 지역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죠. 161페이지입니다. 그죠? 제 키를 얘기했네요. 자, 181, 제 키를 갑자기 얘기하고 깜짝 놀랐네요.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예? IQ? IQ는 아니고, 이제. 깜짝 놀랐네. 갑자기 튀어나온 제 키를 얘기해갖고. 자, 비밀로 얘기, 알고 있었는데, 알리려고 했는데, 뭐, 그 얘기하면 더 더벅더벅 되네, 또.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시장의 시장 공급량은 QS는 300이라는 얘기죠? 자, QS는 얼마라고요? 300이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의 시장 수요 곡선, 소재의 시장 수요 함수는 QD는 500-2P랍니다. QD는 뭐라고요? 500-2P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자, 식으로 적어 놓은 거 있죠? 요거를 마치 생긴 게 방정 맞다 해서 뭐라고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걸 뭐라고요? 뭐 맞다고요? 방정 맞아 보인다고 해서 방정식이다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사람들의 수요가 QD는 어떻게 변했어요? 자, 450-2P로 변했다는 얘기죠? 450-2P로 변했답니다. 그 다음에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공급량은 변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대로 300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물어보는 게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만큼 감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공급량은 이거고 수요량은 이거죠? 똑같이 일치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럼 미지수인 P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300은 뭐라고요? 500-2P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는 얘를 넘긴 다음에 부호를 다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때는 오히려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 뭔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2P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에서 300을 빼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200이 됩니다. 알겠죠? 아니, 얘를 넘겨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해요? 아니요. 자, 그러면 이때는 곱하기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럼 P는요?
이때는 이런 모양으로 200을 2로 나누면 돼요. 아,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그러니까 200을 2로 나누니까 얼마라고요?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100.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사람들 수요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환 상태에서의 공급량은 300이고 변환 상태의 소비량은요 450 마이너스 EP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넘기면 EP죠. 마이너스 넘어가면 뭐라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있다 생각하시면 플러스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450에서 300배니까 얼마라고요? 150이죠. 다시 해요? 그러면 이때는 P가 얼마예요? 얘를 나누면 된다고 했죠? 75가 됩니다. 자, 요거는 자, 얘가 이제 써놓고 나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숙달되면 그냥 암산합니다. 암산돼요, 막.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사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찍어야지. 자, 어떻게 해요? 숙달되면 금방합니다. 숙달되면 뭐라고요? 금방하니까 이따가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따가 언제 하라고요? 한 번 더 해요. 자, 얘랑 똑같이 하면 뭐가 나와요? 자,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랑 똑같이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더하기가 넘어가면 뭐라고요? 빼기. 빼기가 넘어가면요? 더하기. 아, 그래요? 아, 300. 300은 500. 마이너스 EP죠? 그럼 이게 넘어가면 EP만 남죠? 이게 넘어가면 500에서 300배니까 200 아닙니까? 그럼 P는 얼마라고요? 나누면 되죠?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합니다. 예? 이 정도는 이제 겉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자 1등만 했던 분들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거야 뭐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편법적으로 딱 풀려고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정상적으로 풀면서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